자,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중도라고 하는데요. 짧죠. 45cm에서 이제 길게는 65cm가 있습니다. 오타치라고, 길면 오타치, 길게 유리하죠. 가장 작은 왁개자씨가 날길이 45입니다. 물론 더 작은 것도 있겠죠. 한번 외수를 해보겠습니다. 작지만 아주 강합니다. 작다고 이제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죠. 여기 보면 이때 이제 좀더 파워 있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습니다. 외수배기도 이 오른팔이 방향과 각도 그리고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. 힘이 없으면 안 되죠. 자, 왁기자시로 해봤습니다. 외수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보셨죠? 제가 이거로 이제 다다미 도막배기 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데, 저도 이제 파킨슨이 있으니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어색.